코로나19 유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기독 의료진들을 최상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코로나19 거점 병원. 확진자가 집중되기 시작한 이후 의료진들이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100여 명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온종일 환자 진료를 돕고 있는 신지훈 교수는 휴가와 안식월을 헌납하고 2개월 전부터 의료봉사를 해왔습니다. 10년 넘게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신 교수. 비록 작은 힘이지만 도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봉사와 희생을 한다면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원의 의료 인력 모집 공고를 보고 자원한 선교사도 있습니다. 의료 봉사상을 받기 위해 잠시 귀국했다 봉사에 임했는데 반년 넘도록 이어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자 의사로서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정말 이웃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경에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그런 사회에 대한 그 책임을 나의 문제처럼 다른 사람의 그 아픈 것을 나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가. 정재순 마취과장은 올봄 군의관에서 전역한 뒤 곧장 이곳 근무에 자원했습니다. 상황이 고되고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완치돼서 퇴원하는 환자들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보호자나 환자나 의료진이나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전투를, 이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족을 돌본다는 생각을 마음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의료진들에게 열악한 조건, 전쟁 같은 현장을 지키게 하는 힘이 뭔지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그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가 바로 병원에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일부를 조각을 던져서 또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낮은 곳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기독 의료진들이 현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최상경입니다.